야, 스펠이랑 룬에서 벌써 내가 바로 야스오다가 보이죠? 야스오 유저의 자존심이 벌써부터 느껴진다. 미쳤다리. 럼블은 안 하긴 했는데, 아. 왜 럼블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을 거야. 너무 힘들어서 요새. 너무 힘드니까. 버프된 김에 한 판 정도만 할까요, 이따가? 한 판? 네, 뭐 요즘 그 방송 몇 시까지 하죠, 요즘에? 난 뭐 늦게까지, 어차피 내가 게임 안 하면 아,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저는 안 피곤하니까. 그래. 뭐 보고 괜찮아요. 말도 나눠서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혼자서 말하고, 혼자서 떠들고, 혼자서 게임할 때나 내가 시간 딱 정해놓고, 아, 이 이상하면 내 텐션이 내려가니까 안 해, 이거지. 내가 게임 안 하는 거 아닌데 뭐! 떠들기만 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든가? 어? 롤챔스, 막 롤드컵, 아 롤챔스 결승 이런 거 볼 때 그거 보고 분석해가지고 떠드니까 그것도 좀 힘들었지. 어차피 분석은 여기서 다 해주는 걸. 난 물어만 보면 되는데 뭐. 뭐가 힘들어요? 어. 카사딘 착취 도파가 많이 추천했었음.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카사딘 사실 6렙 전에 좀 그시기한 게 좀 많거든요. 요새 워낙에 미친 갱킹, 2렙 갱킹이 너무 센 애들이 많아가지고 신짜오도 세고 카밀도 세고 알다시피 정글러들 갱킹이 워낙 센 시대라 그때 터지면은 수습을 못하거든. W2 2렙 갱을 온다고 하니까 이게 점화라서 갱을 오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점화라서 점화일 때 갱을 오면, 그러니까 판테온 같은 챔피언이 2렙 갱을 와서 실패를 하거든 성공을 하든 상대가 텔이면 별로 크게 손해가 아니거든요. 텔포 써버리면 그냥 죽어도. 근데 지금 점화라서 쟤가 만약에 라인을 크게 손실을 많이 보면은 이제 그럼 게임이 또 굉장히 쉬워지죠. 저희가 그때부터 터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립갱을 뭐 올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한 것 같고 야스오는 지금 그냥 라인이 그렇게 했고요. 근데 보니까 이거 트랙이네요. 분노 때문에 좀 잘 들키지 않을까? 이런 건? 네, 그렇죠. 뭐 원래는 들키는 게 정상인데. 역시 스펠 썼죠. 앞만 보는 우리의 야킬 먹기 위해서 아꼈는데 아 판테가 가차 없네요. 자, 이럴 때 이렇게 이득을 봤으면요 라인을 어떻게 유지하냐면요 그냥 막타만 치세요. 왜 막타만 치면 되냐면 상대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그, 이게 일단 상대가 텔포가 없죠. 네, 그러니까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안 먹어도요 상대 미니언이 더 많으면 우리 미니언 죽잖아요. 싸우다가 미니언끼리 지금 얘가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죠. 이 개피인 애가 얘를 먹고 싶잖아요. 먹지 마세요. 이런 거 안 먹으면 이 미니언이 계속 공격을 하면서 이제 우리 미니언 지금 다 죽고 있잖아요. 계속 죽고 있죠. 지금 여섯 마리 중 세 마리 남았고 다섯 마리 죽고 한 마리 남았죠. 첫 그 두 번째 웨이브. 지금 야스오가 지금 저만큼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피 미니언을 먹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라인 유지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미니언 개피인 거를 그냥 다 처리하고 처리하다 보면 생각보다 라인이 당겨진 속도가 느려요.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이게 빨리 밀고 집에 가야 될 때도 있는데 빨리 민다고 해서 할 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야 진짜 킬 먹으려고 스킬 일부러 아꼈습니다. 다 그냥 쏟아부어도 되는데 예 그냥 후두둑 빨리 죽일 수 있는데 요런 거면은 만약에 하면 사실 정글러랑 같이 밀면은 게 정글러들 되게 좋아해요. 경험 진짜 못 구하지. 미는 속도도 빠르고 빨리 밀어 빨리 집에 가는 것도 있고. 예, 뭐 야스오 열받았죠. 네. 미침이라고 그러는데 지가 왜 점화를 들고 와요? 그러게요. 점화 들고 온 것도 문제고 제가 분노 스택이 쌓여있었는데 레드 리시하고 갱 오는 거를 몰랐던 것도 실수죠. 이게 그거예요. 지가 점화라고 깝친 거야. 점화라고 그렇죠. 1레벨부터 1레벨에 깝치고 1레벨에 이제 점화 받고 이제 정복자 터트리면서 스크롤킬 한번 노렸던 거 같은데. 씨발 나 정복자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 내가 야스오야? 어? 어? 야스오도 다 저래요. 세상 야스오도 다 똑같습니다. 야스오 잡으면 페이커도 야스오 잡으면 저렇게 할 거야 분명히. 잘할 땐 잘하긴 해요. 페이커 잘하는데 본인도 얘기하잖아. 자기 승률 50% 안 나온다고. 페이커 야스오 승률이 50이 안 되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 야스오 하지 마라 그러잖아 본인이. 페이커 야스오가 승률이 46%인가 그랬어요 랭킹 1등일 때.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 이유가 있어요. 전복자를 이제 스택을 쌓아서 이제 4렙 찍으면서 한번 들어가서 비교를 좀 해볼까요? 이거 먹고요. 접하 굳이 전복자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요. 레넥톤의 스킬은 제가 지난번에 마이콜 형네 초대석 나왔을 때도 그때도 아니요 다시 해줘요 했던 말씀 나도 까먹었어요 그랬던 말씀인데 항상 그 스킬을 사용하실 때 평타를 섞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라인 관리는 이런 라인을 밀지 말지 정하는 게 중요한데 빠르게 파악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갖고 상대 미니언이 우리 팀 미니언보다 많다 체력 관리가 더 잘 돼 있다 그럼 당겨지는 라인이에요. 그럼 내비두면 돼요. 이런 라인은 미니언의 스킬 안 받고 그냥 내비두면 다 타고 있잖아요 지금. 다 지금 우리 미니언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니언이 죽으면 적팀 야스오는 먹을 게 그만큼 없는 거죠. 밀어야 될지 당겨야 될지 판단하는 법. 그렇죠. 그거. 알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미는 거는요 무조건 그냥 돈 보고 나 돈 때문에 템사라 집에 가야겠다 싶을 때는 가차없이 밀고 아니면 안 밀거든요. 기준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내가 이거를 그냥 밀고 집에 갈지 아니면 그냥 당겨놓고 유지를 할지. 그건 이제 우리 팀 사실 뭐 정글 동선이며 이것저것 생각을 해야겠지만 네. 그냥 내가 최대한 이득 볼 수 있을 것 같은 대로 하면 돼요. 자기 좋아하는 플레이 네. 방식이 어떻게 있는 거니까 보통 보면 자기가 이득 볼 수 있겠다 싶은 방향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좋은 선택이 되곤 하죠. 과학 벌써 지금 0킬 3대시죠? 역시 뭐 대처 캐릭은 안 돼요. 다 저렇죠 뭐. 다 저래요. 한 번 죽으면 계속 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저봐야 저게 제일 큰 문제야. 저게 텔포를 들어서 차라리 첫 웨이브 때 텔포 써서 어. 경험치라도 다 똑같이 챙겼으면은 방금 같은 솔킬 안 나왔거든요. 차이가 벌어지니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보통 다이브도 그렇고 뭐도 그렇지만은 그게 나온 이유는 당한 놈한테 있어. 이거 라인은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셔서 밑에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밑에서 유지하는 게 좋은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상대팀 추노하기가 이거 타고 이 타고 추노하기도 편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미니언이 최대한 이쪽에 이쪽보다 여기가 타워에서 멀잖아요. 여기보단 여기가 멀죠. 네. 그러니까 타워에 멀면 최대한 미니언이 상대 미니언이 안 녹아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여기 있으면 녹는데 여기 이쪽 라인에 있으면 녹는데 여기 있으면 안 녹잖아요. 아~ 미니언 일부러 여기도 지금 형성을 시킨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어 이건 진짜 작은데 이렇게, 엄청 이렇게, 큰 팁이다. 이거 이렇게 해서 유지를 시켜놓고 먹는 거죠. 이러면 상대팀이 어 야손 또 죽었네요. 타워에 안방자 방자가 큰데 네.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뭐 여기서 죽은 건데 갖다 박네요. 갖다 박기 시작한 네. 템복과 템박됐나? 막히지 않았네요. 답이 없어요 어차피 쟤는 지금. 어차피 뭐 저러면 이제 실력으로 죽은 거지만 아 나는 그냥 우리 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던지는 거다. 네 그렇게 바꾸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멘탈이 나는 안 좋아서 못 올라간다가 네. 아니라 그냥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건데 멘탈로 이거를 치유하고 항상 롤이 좀 그런 게 심해. 애들이 보면 나는 실력은 되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 그쵸? 오. 난 그냥 인정하잖아요. 난 그냥 다 해봤어. 언저리야. 나 그렇게 챌린저급 아니야. 나 안 돼. 난 인정하고 살아 그냥. 형 부대에도 있어요. 제가 이제 네. 처음에 전입을 와서 이제 네. 자기 이제 이력이라든지 일했던 경력, 알바 경력 이런 걸 쭉 쓰잖아요. 네. 이제 어느 학교 다니고 이런 거. 그렇죠. 쓰는데 이제 그거를 행정부에서 보고 이제 막 되게 소문이 돌았더라고요. 아, 롤 잘한다고? 프로게이머였던 게. 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선임들 중에 누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라인전은 진짜 다 때려잡는데 네. 다이아 5다. 자기 실력은 다이아 1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왜 못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이걸 다이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천에 한 얘기지만 다이아 4, 5는요 게임 못하는 게 맞아요. 물론 밑에 사람보다 잘하는 거 맞지만은 게임 이해도는 생각보다 낮습니다. 깊이 몰라요. 운영도 모르고 굴릴 줄도 모르고 그냥 알고 있는 거랑은 이 챔프로 상대 죽이는 거야. 그냥 킬 쳐먹고 나서 운영하는 거밖에 몰라. 킬 쳐먹고 운영하는 거. 근데 그 킬 쳐먹고 운영하는 거조차 다이아 1이나 마스터 건절이 있는 애들이랑 하면은 그 운영이 안 통해요. 받을 줄 알거든 그딴 운영. 이쯤 되면요 밀어도요 그냥 대놓고 다이브 치면 무조건 잡습니다. 이제 너무 차이가 벌어졌어. 너무 벌어져서요. 분노 좀 쌓아주고요. 야수 뭐하냐. 왜 저거 먹고 있지? 야수요? 먹으면 죽으니까. 그건 맞는데 사실 저게 뭐하냐라고 우리도 둘 다 얘기했지만 저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안 죽는 게 나아. 안 죽는 게 최선은 안 죽는 겁니다. 경험치 먹다가라도 죽어야 되는데 오죠 이제. 그래 먹고 싶지. 끝났지. 친구 한 명 더 들어오고요. 그거 알아서 마무리될 테니까. 사실 안 왔으면 이스트 그냥 반대로 서서 풀평타 쳤으면 다 봤습니다 저거. 네. 근데 최대한 그냥 안전하게 그냥 안전 뭐 안전도 안전이고 그냥 줄 생각이었고요. 아 어차피 왔으니까 온 김에 궁 썼는데 안, 또 안, 아깝잖아요. 경품이라도 받아가야지. 그 사실 어시 먹으면은 글로벌 골드는 이득이니까 둘이서 먹는 게 맞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야스오를 하면 안 됩니다. 야스오는요 불리하면요 지구 끝까지 불리해져요. 할 수 있는 게 이럴 때는요, 그, 이제, 야스오가 먹으러 오잖아요. 와드 박아놨죠. 야스오가 먹으러 오는지 안 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아, 첫템을 그냥 굶드라? 네, 뭐. 바로 굶드라 갈게요. 불클 안 너무, 가고? 너무 잘 커서. 아니, 불클보다는 굶드라가 옛날부터 많이 갔나? 레네기? 사실 불클을 먼저 갔는데. 이런 거 이제 더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한 턴 하고 스킬풀 돌려서 돌려서 다음 턴에 들어가면 꽁킬이거든요. 이런 거에서 이제 자기 레벨 높다고 막 들어가시면 그럼 이제 그게 브론즈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자, 4렙 되면 뭐 합니까?
4렙이면 뭐예요? 4렙? 그래봐야 4렙이지 8렙인데 여기 끝났어요 이건. 걔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는 저만은 들지 말자. 야수호를 할 거면 저만라도 들지 말자. 그거는 진짜 저만 더 큰 건 야스오를 하지 말자. 아니 야스오처럼 망했을 때 대처법이 어딨어요. 그냥 뒤져야지. 야스오는 뭐 망하면은 진짜 할 게 없어요. 아니 저렇게 망했는데 대처법이 어딨어요. 그냥 뒤져야지. 좀 페이커가 아니라 페이커 할아버지를 데려와도 야스오는 말리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말리면 어차피 얘는 달러 붙어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래요. 야스오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거야. 말리면 진짜 할 거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아 이거 막 이런 거 보고 막 실력이 늘어가지고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다이아 1까지가도 똑같아요. 야스오는 그놈이 그놈이야. 물론 잘하는 야스오들이 막 썰킬다고 잘하는 것도 있는데 못할 때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망할 때는 좀 망할 때는 똑같은 모습이야. 어 뒤진 다음에 다이브 나가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 어떻게 그렇게나 똑같을 수 있는지. 그 긁으면 죽는데 굳이 비벼가지고 죽는 인성 보소. 카미라는 사람들 인성이 다 이래요. 죽었네. 카미는 안 돼. 그래서 아, 재밌네. 아 정말. 그냥 잘하는 야소들은 잘해요. 야소 캐릭터 받아봤고 다만 못할 때 너무 티나게 못해서 그렇지. 야소들은 중간이 없어. 중간이 또 와봐 죽여줄라니까. 답이 없어. 이제는 그냥 한 번에 한 걸?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6레벨 차이는 이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 들어가도 될 것 같아 보였는데? 이거 정글이 오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전멸을 쓸 생각이 없군요 그냥. 전멸 안 쓸 거예요. 2대1을 그거... 어? 진짜 집에 가세요? 아 전멸 쓰기 싫은데 비싼 애도 아니라 가지고 이게 쓰기 싫은데. 여러분 대포 미니언 80만 줘요. 죽여줘야지 또. 어 서율이다. 아 그래? 아 그거 됐어? 아 벌써 거기까지 갔구나. 달성했습니다. 그 스코어. 그 스코어 달성했습니다. 사실 별 이름이 없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이름이 생기고 있어요. 공호궁 베인 이런 것처럼. 오 뭔가 깔끔하게 잡은 느낌이다 되게. 잘 크면 굶주린 히드라. 그 다음에는 뭐 특포 같은 거 가면 되겠네요. 이게 이속 증가 아까 볼라니. 사실 무난한 특포랑 네. 불클 중에 두 번째 템으로 특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당연히 불클이 이제 레넥톤이 이 불클 효과가 쑥 하면 씩 다 쌓이니까. 이제 여섯 번까지 중첩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그 W 스킬이 분노 W가 세 번 평타 판정이에요. W 평평평평 이 판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보시면은 분노 50 추가 효과 레넥톤이 3번 공격하여. 여기에 이제 불클 스택이 다 쌓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평큐평 하면 벌써 5스택이네. 마나 챔피언이 아니다 보니까 노코스트인 레넥톤한테 사실 마나 옵션 필요 없고 쿨밤이 중요한데 불클에 쿨밤 20% 붙어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네. 사이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싸울 때 네. 지금 이제 3일체를 그래서 일부러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면. 아, 있죠. 있는데, 사실 근데 그렇게까지 잘 크면. 똥탱일 때 그러는 건가? 그렇게까지 잘 크면은 사실 뭔 템을 가도. 그니까 잘 크고를 떠나가지고 사이드.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는 레넥톤이 일부러 뭐 모랑 이런 몰락검, 몰락검은 많이들 가죠. 근데 네, 특포는 진짜 잘 크지 않으면 너무 좀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아니, 특포는 결국 가격이 문제긴 하구나. 사실 몰락검 정도는 갈 만한 거. 너 먹어라. 어 6렙이다. 조심해야 된다. 6렙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큰일 났네. 조심해야 돼요. 이러다 지겠는데요? 북 맞을 수도 있어요. 야수호가 야수호가 맞았어. 야. 야 사람인가 싶다. 아 피즈 열심히 했어? 야 알지. 이래서 뭐다? 카미라는 사람들은 그렇다. 좀 그렇다. 하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건지 정말. 나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카밀을 보고 싶어졌어. 네, 하밀 거 보고 와. 정말 특포 가겠네. 아 나도 모르게 이 습관이 무섭네요. 무서워요. 나도 모르게
템 이상해서요, 진짜. 나도 사는 게 있어. 나도 모르게 불크린 손이 이게 손이 기억하는 뭐 그런 건가? 사람들이 항상 근데 뭔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면은 사던 거 사. 그런 거 있어. 소름 끼치네. 돈 너무 많이 했네. 야 불크린 진리라. 비통 올려주고 아! 어? 끝났네요. 아 씨. 갈라니까. 어, 상황 종료 끝. 아 야소나 죽여야겠다 심심한데. 아. 비싸요. 이제 뭐 잡을만 해. 이제 300원 아닌가요? 어디서 킬 주워 먹었는데. 그니까. 언제 먹었더라? 아까 방금 먹었을 때 벌써 300원이었어. 제가 야소라면 라인 다음 웨이브도 먹으려고 할 것 같은데. 어 집에 갔다. 와 야소 굉장히. 굉장히 이성적인 친구예요 지금 야스오가. 예. 가지 말고 미드 가야 돼. 3초 안에 나오면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이제 진짜 갔다. 얍 막차. 그럼 좀 잘 컸을 때는 못 컸을 때는 일단은 막론을 하고. 네. 그거랑 상관없이. 첫 템은 이제 불크를 갖다 아 저 불클 굼드라를 갖다 치고 굼드라를 갖다 굼드라를 첫 템으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방금은 진짜 잘 흥했고 라인 유지력을 더 극대화시켜서 풀피로 해서 다이브 치려고 산 거고요. 원래는 탐식의 방치를 기반으로 한 불크를 먼저 우선 완성시키는 게 일반적인 템틀이죠. 그 정상. 근데 은근히 굼드라를 더 많이 본 것 같아서 그거는 굼드라를 먼저 보신 거는 젤클 레넥톤을 많이 보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레넥 유저가 좀 그쪽일 수도 있고 그냥 나서스 상대로는 인간들이 다 그냥 굼드라를 가는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불크리? 사실 근데 제 정보가 그렇게 썩 최신 정보는 아니라서 사실 뭐 레넥톤도 최신 캐릭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님 훨씬 맞을 거야 상관이 없어. 그럼 미리 킬게요. 에어컨 떠줄게 그냥. 자 떠주려고 했는데 못 맞추면 분노 쌓여있고 끝. 맞아주려고 했는데 너무 못 던지네. 쭉쭉 얘기했습니다 스플릿 하듯이. 근데 보면서 그냥 느낌이 드는 거는 확실히 카밀은 개사기다. 그 안정성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네. 보면서 되게 미님이 보면서 여유가 생기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빡빡하게 플레이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다른 챔피언.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초반에 극단적으로 흥해서 뭐 그렇게 막 특별하게 뭔가 그런 건 없었는데 이거 원컵 만납니다. 공속은 카니디어스는 들어가면 했는데 그니까 들어가고 빠진다라는 게 커요. 이 받고 일단 평크 관리원 얘는 지금 1을 4개 찍었는데 쿨이 얼마지? 이렇게 쿨 길죠. 13초. 13초 이게 마스터 하면은 한 3초 정도 차이 알려나? 근데 거리가 이거랑 여기 이거랑 이건 좀 심지어 그냥 벽만 찍으면 되는 거랑 뭐 하나를 찍고 들어가 두 번 들어가는 거랑은 도망갈 때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 들어갈 때는이야 그래 뭐 두 번 들어갈 수 있다 치지만 레넥은 W 드감 찍지 마시고 2선마입니다 Q 다음에. 왜요? Q 다음에 2선마인 이유는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설명해드리면 참 좋겠네. 그러니까 왜, 사실 이게 되게 커. 이거 왜 그런지를 사람들이 다 모르니까 이동기가 제일 중요한 레넥톤이 사실 이게 완전 뚜벅이잖아요 E를 제외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쿨타임이 줄어드는 게 일단 크고요 데미지 증가분이 커요. W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W는 데미지 증가분이 진짜 얼마 안 돼요. 맞아줄게요 그냥. 아 데미지 증가 때문에 간다? 나 이거는 딱히 생각을 못했던 그런 거 같은데. 네 데미지 증가분이 진짜 얼마 안 돼. 아, 굳이 먹진 않는구나. 뺏어먹지. 친절하시네. 이는 그러면 지금 다 찍었다 치고 왔다 갔다 하면 얼마지 됩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몇 데미지요? 왔다 갔다 하면은 오 320이네. 네 뭐 은근 세죠. 운노 치면은 480이네. 네네 네. 그런 딱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W 스킬을 찍는다고 해서 이게 쿨타임이 확확 감소를 하질 않아요 W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W가 이 별다른 패치가 없었으면 레벨업해서 찍어도 아싸. 그다음부터 이제 찍을 텐데 얼마 줄어드는지 네. 보면은. 그래서 항상 이게 이선마가 고정이 된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 원래 그랬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죠. 정말 예전에 플레임 선수가 한창 탑 레넥 많이 할 때 그때 이제 얘기한 이후로 다들 프로들이 수긍하고 그때부터 다들 따라 썼죠. Q 선마 다음은 E. 원래 다들 W 선마 했었는데. 어 그니까 난 따로 W 선마 시절 사람이라. 그나마 이 캐릭터 캐릭터 손댈 때가 야쇼 과학 Q나 W냐 여기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 이건 다이브 치기에는 해봐 네.
너, 너무 많이 살아남았어. 돈이, 돈이 너무 많아서. 빨리 죽이기만 하면? 여기가 아이고야. 아 갔다 방 갔다 박으시네. 이건 좀 심한데? 어, 잠깐만. 아 그냥 죽었다. 아 돈이 너무 많은데 그냥 여기서 그냥 이거 전령 이거 써서 귀환할걸. 이거 4초면 귀환할 수 있는데. 아 그런 거 전령 있네? 아, 전령 귀환할걸. 전령 뺏어먹었거든 제가. 또 가고 스테락. 스테락은 딜템 겸 탱템이죠. 잘 큰 레넥톤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템이고. 스테락은 근데 진짜 탑에 있는 약간 옛날 브루저들한테 거의 거의 축복? 너무 좋은 것 같아. 터졌을 때 강이나 올라가는 것도 너무 좋고 상대편이 딜 계산하기도 애매해지고 너무 중요하죠. 야스오 지금 열심히 크고 있네요. 보니까 야스오 나랑 3레벨밖에 차이 안 나네. CS 130개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생각보다는 열심히 잘 먹었다 그 이후로. 네, 저는 한 180개 정도 차이 날줄 알았는데 130개 차이가 안 났잖아. 의외인게 레벨이 그래도 10레벨까지 왔어. 어 그러게요. 전 이제 3레벨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더 죽였어야 되는데. 아 10이 됐어. 나 킬 또 먹었네? 어 그러네요. 아까 또 300원이야. 야 야수가 저게 문제입니다. 못 그러면 킬이라도 안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어줘. 딜은 또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 터졌을 때 저 저러면 또 뭐 씨 죽어야지 계속. 미드에 전령 써서 그냥 미드 받고 미드를 쭉 미는 방법이 있고 대치 시켜놓고 탑 그냥 쭉 미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전령 미드 쓰겠습니다 그냥. 운영 선택인데 이거는 이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진짜 약간 운영은 보면 어이구 이거 말리는 스윙인데 쟤만 죽이면 되는데 보충. 안 될 것 같은데 애매한데 약간. 어 쟤만 잡으면 됐다. 어? 다르고 도망내기 끝. 이게 카밀레 쓰면 4명 다 잡았을 텐데. 인정. 사실 후반 가는 유틸성은 진짜 카밀레 따라올 수가 없는 건데 무슨 챔프를 생각을 해도 그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챔프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제가 현역 프로가 아니라 전 지금 몇 개월째 복무 중인 군인인데 저한테 뭘 그렇게 바라십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진짜로? 랭크한테 많은 거 말하지 마요. 카밀 아니에요. 어? 어쩔 수 없이 저기로 갔다. 급했네. 오. 레드 있어서 굳이 집 갈 필요 없긴 한데 돈은 있어서. 어? 날라오나? 설마? 지금 각을 싹 보고 있는데 가사딘도 그렇고. 예. 웬 라인 클리어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좀 가죠. 가사딘이 옆에 있는데 CS를 아주 누구가 보고? 망가. 냉정하게 봤을 때 무난하게 갖다 칩시다. 네. 그럼 딜템, 탱템 보통 몇 개 이렇게 조절하는 것 같아요? 섞어야 되는 게 상대 챔프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일단은 무조건 불클 가시는 게 좋고요. 불클 완성 시키고 일단은. 네, 그리고 티아멧은 이제 불클 완성 전에 섞어주는 게 좋아요. 티아멧은 이게 티아멧이랑 큐를 동시에 쓰시면 라인 클리어도 되게 빠르기도 하고. 뭐냐? 만분 당했나? 이걸 먹혔다? 아, 빵캠 샀구나. 도망온 거였구나, 저거. 저는 한국섭 1등은 찍어본 적이 없네요. 한국섭은 14등? 13등까지 보고 찍어봤어요. 한국섭 1등은 진짜 어렵긴 해요. 해외 서버는 1등도 찍어보고 뭐 다 해봤는데 한국섭은 1등 찍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국서버는 레알 마귀의 소굴이에요. 여기 인간들이 아니에요.
한국 서버 상위권 유저들을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미드를 갈 만한데 블루고 먹어야 될까? 미드를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맞네. 한국 서버 상위권 유저들은 아마 WHO 기준에 중동으로 나올 거야. 어? 잠깐. 어. 냅다 박은 거 같지만 절대 박은 게 아니었죠? 어, 난 냅다 박은 줄 알았어. 나도 냅다 박. 어? 이거 아닌데? 이랬는데. 맞네. 아닌 게 아니었네. 좀 좋아요. 레네토는 근데 보면서 느끼는 게 각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어렵죠. 처음 보면 각이 잘 안 보여. 그 얘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확실히. 레네토는 난이도라는 게 좀 느껴진다. 님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럼블을 한다 쳐도 요새 템 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죽었네? 아! 타워 왜 이렇게 길어? 왜 한국인 했어요, 거기서? 아, 아 어떤 사람이 딴 생각한 것 같은데? 아, 어떤 사람이 채팅창 구경하다가 그러니까 딴 생각하다 죽었어, 이거! 이 정도 하지, 내가 이러다가 이거는 죽을 각이 아닌데 왜 저기서 한국인 지지마? 진짜 나는 채팅방 잘 안 보고 그냥 화면만 보고 있거든. 왜냐면 사실 오늘 저는요 보면서 좀 배우려고 하는 것도 좀 있어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었거든요. 아니, 방금 제가 잘했잖아요, 좀. 그니까, 여기까지는 잘했어, 여기까지는. 방금 여기서 이렇게 띵! 1차까지는 잘했어, 여기. 띵까지 잘했는데. 어, 여기까지 잘했는데. 잘했는데 타워에서 계속 맞고 있길래. 이제 사람들이, 오, 잘한다. 하니까 이제, 이 정도 하지. 하면서 치팅 땅 딱 보는데 이미 뒤져 있는 거예요. 그니까. 아니, 왜 이걸 앞에서 또 앞으로 더 가지? 뒤질 것 같은데 하는데 진짜 죽었어. 난 내가 모르는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나? 난 그 생각하고 있어, 끝까지. 이걸 들어가길래. 한 대 더 맞네? 왜? 뭐하지? 아쉽네. 죽어서 황당했어. 나 죽어서 솔직히 좀 황당했어. 어 죽는 거 맞네? 이거 추노가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봐, 추노가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래야지. 아까 카밀에서 뭘 했어요? 얼마 재수없게. 왜 안 봐? 여기 똥캐릭이네, 씨. 어? 카밀에서 막 어차피 잡아요 이랬을 거 아니야. 어차피 잡았을 거 아니야 또. 아 이 캐릭 똥캐잖아. 럼블 보여주기 전에 차라리 얘 딴 거 여러 가지 좀 아 맞다 신지도 봐야 되지. 네 신지도 근데 제가 사실 원조 신지도 챌린저 원팀 장인이에요. 원래 그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회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세챔을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그렇죠. 코치가 시키는 걸 원하는 거 해줘야 되니까. 해내요 그리고 대세챔. 아 이렇게 느려. 오늘 내가 카메라 보고 느낀 그 충격이 너무 커. 레네토는 확실히 난이도가 있다. 확실히 난이도가. 카밀은 내가 솔직히 들어가는 각이나 이런 게 다 이해가 좀 됐거든. 그래, 이거 들어가면 하고 이런데. 얘는! 어? 뭐지? 아. 결과를 봐야 이해가 돼, 결과를 봐야. 레네토는 좀 그렇죠. 레네토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하네, 내가 보니까. 그래도 되게 좋지 않나요? 좋긴 해요. 사실 라인전에서는 확실히 이게 진짜 개무식하게 이제, 약간 내가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가는 각 자체는 진짜 너무 무식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 엄청 무식하게. 어 그런가요? 이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애지간한 상황이면 내가 좀 유리하다 싶으면 일단 치고 본다 그래야 되나? 일단 치자. 아!